시편 말씀은 특별히 탄원시, 탄식하는 시 이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탄원하고 탄식한다는 말은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막 어렵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탄식하는 또 탄원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만큼 이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그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절망하긴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 한계를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시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찾고 탄식하고 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성소가 계속 무너졌다. 성소가 불사름을 당했다. 더럽힘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3절에도 보면 원수가 하반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소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를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살라졌다, 더럽혀졌다. 누구에게 의해서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사람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은 제국주의의 상징이잖아요.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에 의해서 성소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 무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세계, 이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느냐,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의문들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소가 무너졌다, 불살라졌다, 더럽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는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절망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성소는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절망의 시간이잖아요.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이 말씀을 보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있는데요.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침묵을 하십니다.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그래서 40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들 멀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절망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절망의 시간 그런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도 선교지 이야기 화요일이죠 화요일 선교지의 현실들 그다음에 선교사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들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젊은이 사역들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탄식하고 탄원하는 전데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사명이고 저 임무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열심히 출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학에 딱 들어오면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는 비율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라고 하는데요.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3.8%.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미전도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만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빠져나간다. 나중에 한국교회 일꾼들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같은 간사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의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탄원하고 탄식하고 그래야 할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간사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시험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 CC 간사가 광주에서 사역하는 간사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에 나머지 선교단체 간사들이 저희 숫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체가 14개 정도 됩니다. 우리 외에.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거죠. CC 한 단체에 25명인데 14개 단체 다 모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더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할 리더들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결국 키워야 되는데 키울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저희 CC도 25명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캠퍼스에 한 명 간사를 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대 조대에 이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단체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리더가 없으니까 양들을,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을 돌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 또 양이 없으니까 리더로 자라지 않는, 목자로 자라지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도 해결책들이 마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는데, 뭐 저희 CC에서도 후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간사 지원자들이 꽤 많은데 생활이 안 됩니다. 100% 자비량, 모금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최저 생활비는 커녕 때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본부로 올리면 퇴직금, 뭐 국민연금, 세금, 의료보험 이런 걸 다 빼거든요. 그러면 모금이 적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때로는 젊은 간사들이 뭐 대학 막 졸업하고 뭐 인맥도 없고 교회도 작으면 후원 받을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사들은 그 소리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국내 선교사, 간사, 이건 해외 선교사하고 비교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선교를 10년간 다녀왔잖아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제가 제자들 사역을 했고 여기서도 제자들 키우는 사역을 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막, 아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럼 이 대학생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그래서 대학의 성소가 무너지고 있고 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이단들이 제가 졸업생들 성경 공부도 해요. 아침에 이제 주로 오후에 일은 있는 사람들 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피아노 학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대 후문에 보면 이디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아는 졸업생이 사장이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성격 꿈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신천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성격 꿈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리고 있고 리더급들이 계속 와서 사람들을 이 사람 데리고 저 사람 데리고 계속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저렇게 이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청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비방하는, 능욕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적들과 원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봐라. 비방하고 능욕하고 요즘 뭐 개독이라고 먹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18절에도 보면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농욕하였나이다. 22절에도 보면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다른 말로는 떠들며 떠드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2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계속 주의 이름을 농욕하고 욕하고, 마치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세력들, 그런 원수, 대적들이 가득했고요. 지금도 뭐 가득하잖아요. 계속해서 개독, 목사 하면서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개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독이라는 말이잖아요. 기독.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고. 근데 그게 나 때문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절망이고 보이지 않는 길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주제는 12절입니다. 12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 이제 중심 구절인데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리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베가, 시진핑이가,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흔드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냥 겨우 개인사, 내 앞에 펼쳐진 이 나의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노아우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 정도의 우리가 시선에 갇혀있는 이걸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좁아터진 이 시각,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왕으로 살도록, 이 땅에 왕으로 살도록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개인사에 매여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개인사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겨우 내 가정 기도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거든요. 대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겨우 내 문제 갖고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울며 불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근시안적인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눈여겨보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억하시라는 거죠. 원수의 비방을 기억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19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언약을 우리와 한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20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자와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상황이고 탄식할 만한 상황이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대리 통치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년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받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더 심하게는 예배 거의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냥 주보만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어. 한국교회 잘 되고 있어. 괜찮을 거야. 우리 세대 잘 되고 있잖아요. 기성세대들 사람들 많고 우리 교회도 참 많잖아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가 잘 돼야지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 이제 발견되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무너지게 완전하게 없어지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